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인을 만나고 두 분을 헤어지고 나서 지금 찍습니다. 이 근처에서 헤어졌습니다. 자, 1차 칼든 돼지 여기서 삼겹살을 먹었고, 네. 2차 신촌 301 301 네. 세 명이 영원히 함께하자 뭐 301 그렇게 옛날 후배가 했던 기억나고, 자, 제가 뭐 먹은 거를 그냥 뭐 대세기 아까 저 안에 예 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저도 기가 시간이라서 저기 수제육집 보십니까? 저기 가정집을 개조해 가지고 수제육집을 만들었어요. 제가 저기서 지금 마지막 3차 끝나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 지금 두 분 지인들이 뭐 낯을 가려 가지고 한번 유튜브 올린다고 찍으려고 했는데 캔슬 났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쏘쏘리. 네. 하여튼 뭐 거제시장 아까 시청 뒤쪽에서 조금 더 연산동 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뒤쪽에서 여기서 먹었습니다. 이걸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가정집을 계속해서 수제맥주로 팝니다. 안주가 특이하게 나옵니다. 가격은 센데 이해하시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저희 옛날 지인 그 행님 집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집이었는데 2층 단독주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기분 압니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 자랐던 집이 사라지거나 바뀌어버리면은 좀 약간 뭔가 마음이 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1, 2, 3, 4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하고 다 보내고 다시 카메라를 장착해서 찍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이쪽 길로 가는 이유가 아까 그 지인을 5시 반에 행님을 지인 행님을 만날 때 끊었지요. 그 이제 만나고 나서 지금 10시 현재 시간 밤 10시 3분 4분 돼 갑니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역으로 가겠습니다. 역으로. 자, 제가 5시 반에 만난 이후로 역으로 간 거기 이제 칼든 돼지. 네,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돼지가 윙크하네요. 오라고. 자, 역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온 길을 5시 반에 만나고 나서 이쪽 지금 역순입니다. 역으로 리버스 대강께 하는, 그러니까 요렇게 온 거지요. Understand? K샷 역순으로 찍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만나고 나서 온 길 그것까지만 찍고, 네. 최대한 기가 시간이 돼가지고 시간 늦어서 K샷 교수. 사람도 많네요. 사람 많네. 교정실제. 자, 역순. 제가 온 길을, 예,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 하든지 좀 더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5시 반에 만나고 온 길이 이쪽입니다. K샷. 저쪽으로 들어갔죠. 1차, 예, 칼든 돼지. 뭐죠? 네, 나이 소선술집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역순. 자, 오늘 일요일 밤이라서, 네. 이제 내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고양입니까? 강아지 고양이. 야오 야오 미우. 자, 일요일 밤이라서 뭐지요? 도모 이사카야. 네. 스페셜 돼지 특수부위.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25cm 오뎅바, 오뎅집이죠. 오뎅집입니다. 오뎅집 손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아 리원, 예전에 그 오늘 만난 지인들이 마지막 2-3차 오는 예, 마지막 수제맥주집입니다. 오늘 안 하네요. 잠깐만요. 오늘 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케이샷 리원, 저희 지인들 2-3차 마지막 자리. 25cm 한점 많죠. 오뎅도 팔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전곡창 어 봉급이요. 여기도 옛날 초창기 때 지인들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바뀌었죠. 리원으로. 리원단. 여기는 역전 하면 없죠. 그죠. 자, 오늘 만나서 이쪽으로 간 게 답니다. 자, 거짓 뭐, 5시 반에 만났으니까. 3시간 반을 함께하고 1-2-3차 제가 뭐 술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거기 이제 우리 지인들 아지트 여기서 만납니다. 시청 뒤편에 네. 엔젤이너스 여기 여기서 만나면 되죠. 술방. 아. 자 보시겠습니까. 자 야경 시청입니다. 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기 네, 공사하고 있었고 포크레인 보러 가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너무 보고 싶다. 네. 요거는 이제 땅을 평탄하는 기계죠. 아스팔트 까는 기계. 아까 그 5시 반 전에 봤던 포크레인. 포크레인 어디 갔나요? 없네요. 네. 퇴근한 모양입니다. 네. 낮에 찍은 걸로 만족하십시오. 자,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까 저기서 여기 우리 그 행님이 여기 있었죠. 택시 있고. 예. 자, 이렇게 역전으로 찍는 거 처음입니다. 이게 뭐 술자리도 한번 지인들이 워낙 또 사람들이 행님들이 좋고 해가지고 찍고 싶은데 프라이버시 문제로. 예. 저기도 있습니다. 숙이네 해물정도. 저기도 한 3, 4번 먹어봤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거제시장. 거제시장 간판은 저기 있고. 기억나시죠? 저쪽으로 가면 아까 수박 있는 천막이 있는 시장 거래시장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찍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습니다. 케이샷. 자 이쪽이 시청 경찰청. 자, 아까 오후에 뭐 파란 하늘 없고 지금 밤입니다. 10시입니다 10시 10분이네요 벌써. 저쪽으로 가면 양정. 자, 저는 그러면은 오늘은 뭐 아까 저쪽 길로 지하철 거제역에서 걸어고 기억나시죠? 그냥 거제성당 쪽으로 해서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동해남부선 전철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지인을 만나러 올 때 봤던 길입니다. 왼쪽으로 걷으면 아까 안동통닭, 지금은 안 하고 왼쪽으로 걷으면 아까 경주통닭, 진주통닭 몇 군데 한 세네 군데 닭집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케이샷 저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랜드 빵집이네요.
여기 삼겹살집. 자, 지금도 삼겹살집인데, 저희가 삼겹살집 창기부터 여기를 많이 왔습니다. 뭐 구워주고 있는데, 삼겹살 한 세네 번 바뀌었어요. 후배가 이쪽에 원룸 살 때도 그랬고, 기억나십니까? 어, 맛있겠다. 자, 이 집 왼쪽으로 가면 아까 거제동 성당,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까 온 길을 조금 리플레이 하는 기분이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결국 거제역이 나오죠. 자, 오늘은 시간 늦어서 버스 타는 데까지만 찍어 보겠습니다. 버프스 패밀리. 버프스 패밀리 한번 볼까요? 어떤 인형이 있는가? 인형 뽑기집입니다. 버프스 패밀리. 네. 네, 시간 늦어서 급하게 찍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인형 뽑기 연중 어떤 종류가 있는가? 흐름을 알 수 있죠. 인형을 많이 뽑아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왔네. 버프스 패밀리. 자, 번창하세요. 어, 피자 냄새가 납니다. 잘 산 거. 두 달이요. 오래됐죠. 이게 뭐 언제부터 했지? 자, 여기는 시청 뒤편에 거제시장을 지나서 큰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양정에서 K샷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거제요. 차가 옵니다. 예. 시청 뒤쪽으로 와서 거제시장을 지나고 거제성당을 지나서 예. 버스 타는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52번, 31번 부산은행. 아, 요즘 뭐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네. 돈이 없는 현재 입장에서 은행을 보면 아까 점점점. 네. 자, 저쪽으로 버스 타는 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해남부선 아까 제가 찍었죠. 거제역 지하철에서 거제역 동해남부선 역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역일까요? 그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양정서면 K샷. 저쪽으로 가면은 네, 하여튼 저쪽으로 갔다가 저 건물 아파트 보이시죠? 왼쪽으로 가면은 사직동 사직동이죠. 쭉 직진하면은 네, 아까 거제역 교대역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제가 나온 길. 네. K샷. 여기가 거제리역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동해남부선 거제리역 맞을 겁니다. 자, 일요일 밤 10시 저 위에도 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10시 16분 17분 돼 갑니다. 거제리역 맞지요? 자, 이렇게 버스가 부산버스입니다. 자, 거제리역일 겁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거제리역 맞지요? 거제리역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주인들 잘 들어가시길 바라고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부산버스입니다. 121번 반송에서 신라대 가네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편안한 1월. 예, 모래병 탑하시고 여유로운 꿀렛내 하시고 편안한 잠 주무시고 월요병 타파하시고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타파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